말미암지 않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는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지 아닌지는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단어에 귀착됩니다. 따라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결정짓는 말입니다. 그 단어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첫째, 나처럼 살지 않았다면.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만능처럼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믿음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처럼 구원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께 나아온 사람에게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기본입니다. 믿음의 기본 위에 삶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기본입니다. 믿음이 전부 혹은 만능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살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 삶의 모습, 삶의 철학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 삶의 모습, 삶의 철학은 단순하게 사는 삶입니다. 주님은 계명과 규칙들을 다 버리고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인간을 얽어매는 모든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우셨기 때문에 인간이 내는 모든 신음과 고통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 및 율법과 법의 계명에 얽매이면 세상을 단순한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뒤에 둔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소유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가진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살기 때문에 단순한 삶이 주는 깊은 영혼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지킬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낮에는 타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삶을 살았고 홀로 있는 깊은 밤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면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놓으셨지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로부터 떨어지셔서 하나님과 혼자서 대면하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깊은 밤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낮에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낮은 밤이 있기에 희망이며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낮과 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와 같은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을 언제나 묶어주는 삶이었습니다. 묶어주는 삶이란 주변의 상처를 쓰다듬어주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묶어진 공동체는 사회와 사회를 묶어주고 나라와 나라를 묶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로 나는 읽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빼앗긴 것이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벗어준 적이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통이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타인이 져야 할 짐을 대신 진 적이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비어진 공간이 없다면, 예수님이 채워 넣을 우리 안에 비어진 공간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를 비추어 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은 무엇을 빼앗겼는지, 또한 무엇을 빼앗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해 봅시다. 세 번째,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벗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